이 민감한 시기에 양정철 원장이나 만나는 걸 보면서 과연 국정원장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거보다는 총선 앞으로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원님들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 진실을 밝혀주시고 양정철 서훈 만남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으려면 왜 둘이 심야에 만나서 한 시간 따로 만나고 또 북한 관련 기자와 몇 시간 동안을 얘기했겠는가. 여기서 오간 얘기가 결국은 선거와 북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얘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오간 모든 얘기의 코드는 딱 두 가지였다. 북한과 그리고 선거. 선거 양정철, 북한 서훈, 그리고 그 기자. 바로 하루 전날은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고 단언을 했다가 김현정은 뉴스쇼에 출연하여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총선 대책을 논의하였을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할 이야기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정철, 서훈, 김현경 기자가 내놓은 해명과 부인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좀 익숙합니다. 문 정권은 사건이 터지면 당사자는 무조건 부인하고 이어 제3자 격의 인물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라디오는 주로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 본질에 대한 입증 및 증거자료는 내놓지 않고 언론과 여론에 감정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현경 기자는 2006년도에 미스터 김정일 차 한잔 하실까요? 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합니다. 이 책 7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한국 경제성장의 일정 부분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성장은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김현경 기자는 친북 인사라고 봐도 됩니까? 대표 북한통 서훈, 친북 언론인 김현경, 여권 최고 실세 양정철 이들의 비밀 회동은 신북 풍몰이던 관권 선거의 획책을 시도하다 발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 100년 집권론, 문 대통령,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 그리고 법여권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정치권으로 돌아오자마자 문희상 국회의장 회동하고 서훈 원장 비밀 회동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우연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 정권과 여권의 이해할 수 없었던 비상식적 퍼즐을 맞춰보면 결국 좌파 정권 100년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경 기자의 그 페이스북 내용에 보면은 원장께서는 직접 다니면서 국내외의 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고 또 국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개입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지어 야당 정치인과도 소통을 한다는데 소통하는 야당 정치인이 누군지 한번 밝혀주시기를. 김 기자의 그 내용만 보더라도 최소한 50분 이상의 독대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김 기자의 그 페이스북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본인은 30분 이상 현장에서의 합류가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관련된 대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온 상황에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김도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선 관련 이야기의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다. 없었다는 점에서 제 기억에는 없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